마늘 준비하시면 되고요. 마늘이 이제 아까 저기 장아찌 담글 때처럼 손질하셔가지고요. 대를 다 쓰는 거예요. 대도. 예. 햇마늘은 대 수분이 많이 있거든요. 요거까지 다 쓰시면 돼요. 예, 다 써요. 뿌리만 잘라주시면 되고 이제 수분이 그래도 이제 마늘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일반 다른 식재료보다는. 그래서 여기다가 배를 조금 이렇게 썰어주세요. 배를. 배. 네. 배를 썰어주시는데. 발효해서 설탕 맛을 짰더니 배도 넣네요. 네. 배를 넣는데 이제 뭐 배가 없을 때는 또 무를 같이 또 넣으셔도 돼요. 아, 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얄팍하게 썰어주시고요. 단맛만 내는 게 아니라 네. 천일염을 조금 넣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짠맛이 느껴지면 안 되고요. 그냥 맛만 높여주고 발효 도와주기 위해서 굵은 소금 조금 네. 넣어주시고요. 설탕을 60%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량에. 그러니까 지금 배하고 이제 마늘이 2kg고 배가 500g이다. 그럼 2.5kg잖아요. 그럼 설탕은 2kg 정도 넣으시면 돼요. 네, 2kg. 2kg를 넣으시는데 60%만 먼저 넣어주세요. 설탕에 60%만 먼저 넣어주시고. 한꺼번에 다 붓지 마시고. 예,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버무려 주셔야 돼요. 버무려 주는데 이제 윤기가 나도록 윤기가 나도록 이제 버무려 주세요. 이 발효액을 네. 만들면 네, 예. 마늘의 그 아이스한 맛 이런 것들은 좀 없어지나요? 예, 많이 없어지고요. 많이 없어지고. 예, 그래도 이제 마늘 향은 싹 올라오고. 올라오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거 마늘은 또 장아찌로 또 남겨 드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항아리 같은데 이런 데다 담으시잖아요. 이제 밀폐 용기에다 담고 있는데 네. 옆으로 이렇게 넓은 거 말고 이렇게 긴 데다가. 긴 데다가. 예. 표면적이 넓으면 이제 산소 접촉이 많으니까 아, 이제 곰팡이가 나고 그러니까, 산소 접촉을 좀 줄이기 위해서 네, 좁은 걸로 깊이 되어져 있는 걸로 네네네네. 하시는 게 좋죠. 내가 만들어놨던 마늘 발효액을 밑에다 조금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마늘 발효액이 밑에다. 없을 때는? 다른 거 넣어주세요. 뭐 매실? 예. 매실 예, 매실이든 뭐 그런 거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넣어주세요. 용기에다가. 용기에다 다 넣어주고 이제 아까 이제 설탕이 60%만 넣었잖아요. 네. 40%가 남은 거를 이제 위에다가 이제 올려주는데 위에다 올려줄 때 또 이제 한꺼번에 올려주지 않고요. 나누어서 이제 올려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듬뿍 이렇게 위에 올려줬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려주고 나면 한 2, 3일, 3, 4일 이렇게 지나고 나면 설탕이 3분의 2는 녹고 3분의 1 정도만 남아있어요.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예, 예. 예. 그러면 그때 원래 들어갈 양에 설탕을 조금 더 넣어주시는 아, 그때. 거예요. 예. 이렇게 더 넣어줬는데 또 한 3, 4일 지났는데도 녹지 않았다. 맞아요. 그러면 그거는 설탕이 더 필요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설탕을 더 넣을 필요는 없어요. 안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밀봉해가지고 예. 이제 보관하셨다가 이렇게 마늘 발효액은 한 6개월 정도 발효시켜서 6개월을 발효시킨 예, 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예, 마늘 발효액. 뭐 드셔보세요. 아, 선생님 이거 알코올.